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큰맘 먹고 레이저 막힌기를 입양하였습니다. 막힌기가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도 아직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각인기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물론 레이저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제가 막힌기를 구매한 것은 앞으로 제 작품들의 각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저도 처음이라 사용하고 있었던 슬리스에 각인을 해보았습니다.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사인펜으로 그려줬는데요. 사용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막힌기에서 전체 윤곽을 레이저로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 이후부터는 그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테스트로 한번 각인을 하고 다시 한번 각인을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그 위치 그대로 자리를 잘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각인이 거꾸로 되었네요. 그동안 제 작품들을 각인업체에 의뢰하였는데 좋은 퀄리티와 서비스로 만족하였지만 각인을 하기 위해 오고 간 일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으로 사장님께 막힌기 추천을 부탁드렸는데요. 흔쾌히 막힌기 업체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딱 하루 저녁만 고민하였는데 지난 1년 동안 이미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품이 만족스러워 바로 구매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재고가 하나 있어 어제 오전에 배송받고 설치하고 오후에 테스트하는데 업체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실시간 피드백으로 별 어려움 없이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최종 테스트는 골드스타님 슬리스로 작업하려 하였는데 결과물이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가질까 궁금하여 가까이 촬영해보고 접사로도 촬영해보았는데 레이저 선이 지나간 결이 아주 가늘고 정교하게 각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작품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여러분만의 고유한 소장품으로 각인을 하여 드리려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제 작품에 각인 작업을 하여 주신 미골드 사장님과 좋은 서비스를 선사해 주신 아이들 레이저 사장님과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계기를 만들어주신 골드스타님께 감사한 마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